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원빈 마마의 위임 사실을 알리지 말라뇨?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내 영감께서 그리해 주실 거라 믿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영감, 그리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복중의 용종이 아니 계신데 어찌 회의민 척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내가 해결할 것입니다, 영감. 모든 것은 내가 책임을 집니다. 영감께는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라 내가 약조해드리지요. 어니, 제 말씀을 따라 그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책임을 진다니, 자네가 무엇을 말인가? 전하. 자네, 이곳에서 어이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말해보게. 내가 지금 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이냐 말이야. 듣자하니 원빈의 회인과 관련된 일인 듯한데 무엇인가? 무엇인데 자네가 어이한테 책임까지 지겠다며 나서는 것이야? 홍승지. 그것이 원빈 마마의 탕액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전하. 탕이야? 예. 다름이 아니오라 중전 마마께서 지으신 탕약에 대해 어이가 약효를 걱정하길래 소신이 아무 탈 없을 것이니 심려 말라던 말을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그래? 예, 전하. 어이는 그만 물러가 보시오. 예, 전하. 약재와 탕약에 관한 것은 내 임원에서 관장하는 일이네. 허니 앞으로 그 일은 어이한테 맡겨두게. 하오나, 전하. 지금 원빈의 몸엔 용종이 잉태되어 있네. 그것이 무슨 일인지 몰라 그러는가? 이는 나뿐 아니라 이 나라 왕실이 참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중차대한 일이네. 근데 자네가 나섰다가 만에 하나 일이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어찌 되겠는가? 태중의 용종이 건강히 자라준다면 상관없겠지만 자칫 문제라도 생긴다면 애꿎은 자네가 화를 당할 수도 있단 말이네. 현의 그 일은 내 의원 의관들에게 맡겨두도록 하게. 지금은 모든 왕실의 눈과 귀가 숙창궁에 쏠려 있는 때가 아닌가. 현의 공연이 나서 책임거리를 만들지 말게. 난 그 때문에 자네가 다치는 걸 원치 않아. 예, 전하. 명심하겠사옵니다. 가져온 것을 숙창궁 상궁들에게 내어주고 어찌 써야 할지 일러주도록 하게. 예, 마마. 어마마마. 원빈, 내 나오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까? 듣지 못하였습니까? 아니옵니다, 어마마마. 하운데 어마마마, 이것들은 다 무엇이옵니까? 어마마마께서 자네에게 하사하시는 것이네. 예? 그만 나가보게. 예, 마마. 어마마마. 얼마 전 천국에 다녀온 동지사를 통해 들여온 것입니다. 회임을 했을 땐 곱고 귀한 것을 지니면 복중 용종에게까지 그 영향이 전해진다 들었습니다. 허니 잘 간직하도록 하세요, 원빈. 만극하옵니다, 마마. 헌데 학궁한 날로 따지면 회임한 지 벌써 두 달이 되어가니 지금쯤이면 하복이 자주 당기고 아릴 것인데 어떻습니까, 원빈? 예? 예, 마마. 그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어이가 들어 살피고 있사옵니다. 그래요. 내 일전에 어이가 청맥이 잘 잡히지 않는다 하여 염려하였는데 원빈의 말을 들으니 틀림없이 회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원빈에게 이 나라 총사가 달렸습니다.
내 원빈이 건강한 원자를 생산할 때까지 곁에서 정성껏 살필 것이니 원빈 또한 부디 성심을 다하도록 하세요. 예, 마마. 원빈 처소에 드는 것인가? 예, 마마. 그래, 중전과 내가 두텁게 살핀다 해도 회임을 했을 땐 혈육이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법이네. 자네가 자주 들어 원빈을 살펴주도록 하게. 예, 마마. 내 자네한테도 고마운 마음이 크네. 이대로 용종이 무사히 탄생한다면 주상의 보위도 더욱 굳건해질 것이니 자네 덕에 이제야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듯 싶네. 만극하옵니다, 마마. 어서 들게나. 어찌하면 좋습니까, 오라버니. 어마마 말을 생각하면 두렵고 무서운 마음에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해 주셨는데 만약에 위임신이란 사실을 아신다면 절 절대 가만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필시 절 폐선시켜 걸 밖으로 내치실 것입니다. 그뿐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왕실을 능멸한 죄로 마마께서 폐선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가문 또한 멸문죄를 면케 어려울 것이에요. 예? 멸문지하라니요? 기군제는 대역으로 다스려지는 일입니다. 흔히 그보다 더 큰 화가 닥칠 수도 있음을 어찌 모르십니까? 하면 어찌합니까, 오라버니? 전형초로 인해 온 집안이 화를 겪을 수도 있단 말입니까? 이제 아시겠습니까? 마마께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하신 것인지 이제 아시겠느냐 말입니다. 소신 또한 이 일로 전하께 거짓을 고했습니다. 허니 이제 달릴 방도가 없습니다. 오라버니! 어이의 입은 막아두었으니 며칠 내로 용종이 사산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서둘러 이 일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도가 있겠사옵니까? 처음부터 청맥이 잡히질 않았으니 사산되었다는 말을 의심이라도 하면 어찌하옵니까? 누군가 의혹이라도 품는다면... 그러니 누구의 의심도 받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야지요. 그것은 제가 알아서 할 것입니다. 아니, 그 후에 마마께서는 무슨 수를 써서든 서둘러 다시 회임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 불충을 씻는 길입니다, 마마. 아시겠습니까? 예, 오라버니. 마마, 괜찮을 것이다. 오라버니께서 계시니 별일 없을 것이야. 찾으셨습니까, 영감? 그래, 네가 알아봐줘야 할 일이 있다. 강공관과 서공관에게 알리지 말고 은밀히 움직여줘야겠다. 예? 무슨 일인데 그러십니까?